사장님에게 물어봐. 먹고 나온 빵은 신선하고 말랑할 때에 한 번에 먹을 만큼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보관되는 식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데우지 마시고 실온에서 30분 정도 해동 후 토스트기로 구워두시면 좋고 카스테라나 쿠키류는 별도로 데우지 마시고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냉동실에서 꺼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로 데우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빵 특유의 촉촉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해동 없이 바로 데우셔도 괜찮은 빵들이 있는데요. 겉바속촉이 생명인 패스츄리류는 에어프라이기로 170도에서 5분간 구워주시면 가장 좋고 모닝빵은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만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빵에 비닐에 감싸거나 그릇에다가 물 200ml 정도 넣고 같이 돌리면 오늘 사온 빵처럼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 꿀팁, 유튜브 검색창에 판님에게 물어봐를 쳐보세요.